의성군이 생활 밀착형 숲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오는 6월까지 의성문화원의 실내 정원을 조성합니다. 의성문화원 실내 정원은 1층과 2층에 바이오리움 1곳과 수직 정원 4곳, 네 수평 정원 3곳으로 조성되며 공기 정화식물 49종 3,600여 그루로 꾸며집니다. 의성군은 2022년부터 실내 정원 조성을 추진해 패드월드와 조문국 박물관 보건소에 실내 정원을 조성했고 이번이 네 번째 실내 정원입니다.